그거는 상위 노출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. 학원 오픈할 때 블로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개인 블로그를 계속 사용하는 게 나을지 학원용 블로그를 다시 만들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. 개인 블로그는 교육 관련 글만 20개 정도 올라가 있고 다른 글은 없으신 것 같고요. 최근 1년 동안 새 게시물은 없다고 얘기하셨어요. 이웃수는 블로그 노출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알고 있지만 이웃수도 30명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일단은 개인 블로그 할 거냐 학원용 블로그 할 거냐 이신라고 먼저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부터 먼저 해보면 둘 다 상관없습니다. 둘 다 상관없습니다. 새로 파시던 하시던 거 하시던 상관없습니다. 어차피 최근 1년 동안 글도 없었고 지금부터 글을 써 나가셔야 될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어차피 기존의 글 20개를 하더라도 그 글이 원장님께서 앞으로 여실 학원과 방향성이 맞는 글인지 아닌지도 확률이 떨어져요. 그 교육 관련 글이 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교육 관련 글이 직접 쓰신 글이고 원장님의 교육 철학을 엿볼 수 있는 글이라면 기존 블로그로 하시는 게 괜찮고요. 그렇지 않다라면 기존 거로 하시던 다른 걸로 하시던 상관은 없습니다. 그럼 이유가 뭐냐? 상위 노출에 대한 개념부터 잡아야 되는데 자 여러분이 말하는 상위 노출이라는 거는 네이버에 땡땡땡으로 검색했을 때 내 글이 앞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상위 노출이라고 합니다. 내 글이 나오는 거예요. 내 블로그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내 글이 나오는 겁니다. 그래서 이웃은 상위 노출과 관련이 없습니다. 왜 그럴까요? 이웃은 검색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이웃 맺고 품앗이라고 하는 뭐 서로 스공 있죠. 뭐 스크랩, 공유, 뭐 좋아요 눌러주고 다 의미 없습니다. 그거는 상위 노출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. 그게 영향을 주던 시절도 있었습니다. 그건 옛날 옛적의 네이버 초창기 로직 시스템입니다. 옛날 초창기 리브라 시스템일 때 정도인데 지금 쓰고 있는 자이아 플러스하고 시랭크 이런 시스템으로 따졌을 때는 전혀 의미 없습니다. 그래서 뭐 개인 블로그로 하시던 학원용 블로그로 하시던 상관이 없습니다. 여기서 하나 기존 글을 삭제하고 새 블로그에 복붙해도 되냐고 했는데 이건 네이버의 특성부터 볼게요. 네이버란 검색 엔진입니다. 당연히 늘 새로운 정보를 찾아다닙니다. 우리가 보통 이제 이걸 전문 용어로는 크롤링 로봇이 인터넷에서 정보를 흡수한다고 하는데 다닙니다. 그럼 여러분이 썼던 글을 지우면 어떻게 될까요? 줬던 거 뺏는 겁니다. 왜? 새로운 정보라는 거는 데이터죠. 데이터입니다. 그 얘기는 여러분이 삭제해도 그 글이 삭제되었다는 데이터가 남아있습니다. 그래서 새로운 글을 등록하면 어떻게 될까요? 옛날에 삭제한 글이랑 똑같은 글이야가 돼버려요. 그래서 의미가 없습니다. 새로운 블로그에 다시 붙여서 쓰지 말고 그냥 이런 것 때문에 네이버에게 좋은 글이란 늘 새롭게 좋은 정보를 담은 글을 이야기합니다. 그냥 글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. 옛날 글 모터로 재활용하세요. 똑같은 글이라도 다시 쓰게 되면 또 다른 관점으로 새롭게 글이 나올 텐데 그냥 새롭게 쓰세요. 옛날 글이 마음에 안 드시면 삭제보다는 삭제하고 싶은 글이 있다라면 삭제 말고 비공개로 전환시키시는 게 맞습니다. 그럼 이거는 인간의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네이버 데이터베이스 상으로는 존재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네이버한테 사탕을 줬다 뺏은 건 아닌 거죠. 그거는 주의하시고 질문을 이렇게 하셨으니까 여기까지 답변해드립니다.